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려니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어찌 내가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변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매 걸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준행 하나씩 하나씩 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진입할 때에 그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의미와 그 선택에 합당한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이 열방의 빛과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린 그 가나안 족속들 대신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예배자 백성으로 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선택되었습니다. 열방의 빛과 제사장 나라로 그들이 하나님 예배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들에게 무슨 그럴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걸 문법적으로 우리가 주격 소유격이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주격 소유격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거라면 선택은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그냥 한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선발되었다 그런 뜻이 되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된 것입니다. 예, 바울은 나중에 이를 그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가의 돌멩이로도 선택된 민족을 삼으실 수 있다. 예, 이 말을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 뭐 전도자, 목사,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
길가의 돌멩이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일 뿐이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우리에게는 이제 사명이 생기는데 그 응답은 거룩함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상응하는 그의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그 자격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델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의 압도적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무한 신뢰하고 또 그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하고 나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고 주님은 이를 우리에게 연습시켜서 또 어느 순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선택과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특권, 이 특권이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특권이란 그냥 무조건 게으르게 있으면서 받아먹고 누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이 특권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위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신명기는 그 위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위험인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차지하고 나니까 그들이 아 우리가 힘이 셌었나 봐. 저것들이 생각보다 약하네. 그렇게 생각할까 봐.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사사시대에 그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강성하고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미디안족이 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오랫동안 힘들게 했는지 예.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게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이 강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 또 자기네 수가 많아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나?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으니까 예, 그것도 잘못 생각한 거죠. 아시리아가 수와 힘을 앞세워서 정복전쟁에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것은 아시리아 왕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와서 5만을 떨다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죠. 역사가 증명하죠. 아시리아는 그것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패망해버렸습니다. 수가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가나안의 문화와 그리고 우상 숭배에 그들이 동화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주어진 특권에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전에 목회자들에게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청신대 김정우 교수님이 한국에
이 복음적인 구약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교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아들이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에서는 그냥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녔는데 본인 얘기도 안 했는데 대학을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그러더니 자기도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아버지는 처음에는 좀 탐탁치 않았는데 본인이 은혜 받고 그렇게 또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신학을 했더니 신대원을 갔는데 다니다가 방학이 돼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아버지 신학교 가면 그냥 은혜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도 보니까 공부할 게 많대요. 시험도 봐야 되고 공부하니까 또 성적도 안 나오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놈의 자식이 거저로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한마디 꾸지람을 해주셨다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는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가고요. 자격이 없어도 가지만 거저된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한 거죠. 거기서도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그건 아니지만 열심히 안 하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될 겁니다. 그들에게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 책임 중에 하나는 가나안의 우상과 그리고 잘못된 생각, 헛된 죄악된 모든 생각과 행실들을 그들에게서 몰아내고 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호함과 그리고 결의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부메랑을 맞을 겁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있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은 부메랑을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어미로우심을 그들이 잘못 오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새벽기도 한 일주일 하고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야 된다고요. 한참 더 맞아야 된다고요. 신학대학원 나왔는데 왜 사명이 성취가 안 되지? 그런 사람도 좀 더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본 거예요? 그죠?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김밥 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양육반에서 했어요. 여러분도 기억해 놓으세요. 물론 가정에서 살림하는 분들이 김밥 마는 거가 그렇게 어려울 리는 없지만 한 번도 그거 안 해본 새댁이가 살림을 하기 시작하면서 김밥 10줄 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매우 쉽습니까? 우리 남자들도 집에서 음식 잘하고 또 잘 도와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박민희 집사님 김밥 말아봤어요? 안 말아봤어요? 예.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김밥 그거 먹을 때는요 아유 맛이 있네 없네 뭐 속이 잘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얘기하기가 너무나 쉽지만 그거 김밥 마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김밥 하려면 밥도 거기에 맞게 잘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먹을만하게 간이 맞고 새콤하게 또 이렇게 부서지지 않게 버슬하지 않게 하려면은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준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밥 맛있네 맛없네 품평하는 건 너무 쉽죠? 예, 너무 쉽습니다.
또 김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사실 은혜에 비유하자면 다 은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밥 한 줄을 싸려면, 제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김밥 열 줄을 싸는 거다. 김밥 열 줄을 싸려면 만만치 않은 정성과 또 시간이 들어가는데, 늘 하는 사람은 뭐 이거 정도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가니까 강남 뒷골목에서 김밥집이 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넣고, 그러니까 김밥도 종류가 많잖아요. 무슨 누드김밥, 참치김밥, 뭐 김치김밥, 그죠? 뭐 종류가 또 많은데 뭐 학원에 온 학생들이며 뭐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김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맹숭맹숭한 김밥 한 줄은 2,000원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끊임없이 거기서 손에 고무장갑 끼고 김밥을 말더라고요, 파는 분이. 그래서 야, 김밥 한 줄 2,000원 받아가지고, 여러분 1점 몇 유로잖아요. 그걸 얼마나 팔아야 도대체 여기에서 가게세 내고, 또 뭐 모르겠어요, 가족끼리 하는지 사람을 한 명 쓰는지. 사람은 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말고 있는데, 뭐가 하나 들어가니까 3,000원인 것 같고요. 뭐가 하나 들어가니까 3,000원이에요. 그리고 뭐 무슨 김밥인가, 그건 또 한 1,000원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2,000원짜리를 얼마나 팔아야 수지가 남을까 생각을 보니까, 여러분 돈 2,000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죠. 어떤 사람은 돈이 돈을 벌고, 또 그런 걸 꿈꾸기도 하죠. 돈이 돈을 버는 것을. 그리고 늘 자기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누리는 삶에 대해서 억울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삶에서 1점 몇 유로를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왜 잘 안 되지? 그리고 억울함만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김밥 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밥 열 줄 살 준비도 안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새벽기도 일주일 했는데 왜 잘 안 되지? 엄청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열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걷고 앞장서서 일하신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물론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도우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 그 주님의 대행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무서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잘못 생각했네, 그냥 눈 비비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면 밥 돼 있고 집 지어져 있고 그런 줄 알았네. 근데 우리가 앞서 싸우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동행과 그런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싫으면 슬픈 빛을 띠고 가던 길로 되돌아갈 겁니다. 그게 싫으면 다시 대마처럼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가나안 족속처럼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너희도 거기에서 진멸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나는 동사가 되어서 주님이 주어 되면 저는 벌써 움직일 차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결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음교회 다니면서 결단하는 법을 배웠다. 못 배운 분은요? 예, 그 언저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위치 누르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고요. 전기, 도구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잘못된 관행과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멸하라. 하나씩 하나씩 몰아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요, 여러분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그죠? 예, 기억력이 좋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자기가 뭘 잘해서 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했고요.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전형적인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말씀을 세우고 말씀의 인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두 번째 골든타임을 맞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김밥 말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한 게 여러분의 하루에 유일한 의의가 되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과 받을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야 합니다. 새벽에 주신 말씀과 내가 하나님과 드렸던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교회당 문 밖에 다시 벗어나면서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면 세상을 이겨낼 방법이 없고요. 가나안의 신들을 물리칠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메모리를 동원하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에서 은혜의 버튼을 누를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긴장 상태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여러분 운전할 때 긴장 안 하면요. 저도 좌우 1cm 감각으로 운전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두 번 사고가 났는데 한 번은 크게 났죠. 제자 훈련하고 예, 한 벌써 몇 년 전이에요. 6년 전이죠. 예, 제자 훈련하고 집에 가다가 약간 정신이 혼미해서 예, 새벽 한 12시 15분쯤 됐죠. 끝나고 예, 그 다음날 그 좀 준비하고 이렇게 가다가 세워져 있는 차를 받았습니다. 약간 커브 돌다가 감각이 제가 무뎌진 거죠. 그래서 그 차를 받고 결국 그 차는 탈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또 한 번은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슈왈박 교회 앞에서 그때도 역시 세워있는 차를 그때는 이제 스쳤습니다. 스쳤는데 그때도 감각이 무뎌 있었어요. 제가 감각이 무딜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운전하고 핸들을 잡는 순간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숫자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어떤 예, 결제가 들어있는 서류를 만약에 우리가 다룬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실수할 겁니다. 아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뭐. 예, 그래가지고는 직장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예,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직장에서는 예, 신뢰를 받지 못해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찬송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한 번도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직장인의 미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요. 교회면은 다 대충 은혜로 되고 안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은혜 받고 세례 받고 그리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안내를 써보니까 그것도 실수하면 안 돼. 코로나 때는 명단도 체크하고 이것도 체크하고 저것도 체크하고 맞습니다. 찬양대에서 나는 은혜 받고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서 찬양대에서니까 좋은데 아 보니까 그것도 매주 빠지지 말아야 되고 연습 오후까지 해야 되고 또 지각하면 레이저로 눈총 쏘고 아 이거 나 못해 먹겠어. 은혜로 좀 하지. 교회까지 와서 내가 학교 시험 보듯이 그렇게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늦지 말아야 하고 제대로 연습해야 되고 악보 외워야 되고 가사 전달해야 되고 그러죠? 지휘자 선생님에게 발성도 배우고 호흡도 배우고 배운 대로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 매뉴얼을 주셔서 가나안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예비해 놓으시는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토지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소와 양 무슨 생각하세요? 다 주시는데 할 일 많다는 거예요. 이거 주시니까 아 좋아 그럼 누가 또 누가 와서 이거 다 해주나요? 니들이 하는 거야 니들이 다 컴디에만 나인 예사이다 그죠? 니들이 해 니들이 다 싫어요 우리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이거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요 할 일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게으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콘터에 저절로 들어오는 그런 것만 있으면 안 될까요? 미안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좀 묻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게으른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책임식 없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싶습니까? 어머니들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집안꼴이 말이 아니네 네. 그러면 비상이 걸려서 한번 또 정리하고 청소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정결하고 깨끗할 겁니다 그리고 밝게 드러나서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주인의 성품이 여기저기 드러나서 그대로 배어 있을 겁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정결하고 밝고 책임의식이 맑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명민한 사람들이 손과 발처럼 부지런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신세타령하고 그리고 한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망연자실하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없어요. 갑자기 장례식을 맞고 또 어려운 일을 잊고 자녀들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들은 밝게 위로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다음 스텝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 움직일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은혜의 사람, 복된 사람, 가난한 새 입주민들이 행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사십시오. 월요일 첫날부터 오늘은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땡기고 그리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하고 싶은 일이 없어 잠깐 누웠다가 생각해보니 옛날 생각 상념에 사로잡히고 그러다가 어떻게 몸 추스려서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청지기의 삶 우리 양육반에서 결단하고 또 숙제를 내면서 우리들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시간은 네 가지 시간이 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남은 시간이 있어요.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그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시간을 더딥힐까? 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계획 없이 사는데 그냥 말이 좋아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좋기는 한데 그건 맞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계획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일할 수 없는 밤이 금방 다가올 터인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에 남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루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하루의 시간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루는 하루대로 계획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공이 느끼는 게 뭐예요? 하루 계획 세우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디 한 군데 가면요 그걸로 하루가 다 일보가 잡히는 거예요. 다 끝나. 그냥 갔다 오면 돼요. 정해놓지도 않아요. 갔다가 와. 주일날도 교회 갔다 오면 하루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갔다 와. 교회 갔다 왔더니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청지기 직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정의 의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5시를 살아야 하고 그래서 하루의 시간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언제 큐티하겠어요. 그죠? 언제 큐티해서 올려? 중보기도는 언제 하냐고요. 새벽기도 좀 할 때는 그냥 앉아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 한 번도 못하고 지나가요. 예. 목사, 교역자 똑같아요 여러분. 하루 계획 세우지 않으면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허둥지둥하다가 하루 다 지나가요. 가정주부 마찬가지예요. 뭐 백수가 바빠서 과로사 안 되는 게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의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청년들에게 전에 물었어요. 멍때리는 사람, 퇴근하고 집에 가면 멍때리는 사람 봤더니 한 3분의 1 손드는 것 같아요. 하루가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멍때리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몇 번 틀다가 잠자리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보내는지 세월이 여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일하는 시간들이 있죠. 일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속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을 어떻게 거기서 확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야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죠. 예, 우리가 이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인가. 약속의 백성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짐이 무겁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축복의 짐이고 축복의 멍에인 거죠. 말씀을 전달하는 생명을 전달하는 적혈구의 멍에인 거죠. 여러분 이를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래서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신실함과 최선과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부터 10년이 좀 넘었죠. 예, 키르기지스탄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그 병원에 이찬우 선교사님이 소개해서 갔는데 미국에서 온 그 스미스 박사라는 그 선교사님을 봤어요. 그분은 의사들을 가르치는 의사였습니다. 키르기지의 그 의사와 의료 수준이 낮기 때문에 미국에서 와서 이제 그 의사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그들에게 복음도 가르치는 그런 의사였는데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의사들 가르치려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볼 때 첫눈에도 실력이 있어 보였어요. 지성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여러분 말만 던져놓고 다른 사람 시키고 본인은 이것저것 그냥 보기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몸으로 많이 뛰어야 되겠어요? 몸으로 엄청 뛰어야 되죠. 부지런해야 되죠. 부지런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피곤이 이렇게 얹혀 있더라고요. 피곤이 이렇게 얹혀 있는데 이렇게 가는 주름이 이렇게 얼굴에 보이는 그런 미국 분인데 얼굴이 참 밝고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의사를 만났다. 그런데 자상하고 엄청나게 부지런하고 그리고 굉장히 낙관적이고 그런 분들 앞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 내 잘 왔다. 아, 정말 좋은 의사한테 제대로 잘 온 것 같아. 안심이 돼. 그런 느낌이 다 그분 앞에는 들었습니다. 그 밝고 가는 주름과 약간 피곤해 보이는 눈, 그러나 굉장히 지혜롭고 또 인텔리전트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도감을 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안도감을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간 피곤해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하고 하루의 시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앞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병기가 되고 군사가 되도록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억해라, 우리들의 메모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너희들이 할 일들의 목록들을 얘기해 줘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대로 그대로 해내고 그 다음에 아파캔 체크해가지고 한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표시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에 가서 아무것도 할 일 없다, 니들. 그죠?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고 쳐주지도 않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에 와서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독일 교회 빌려서 통성기도 세게 했더니 독일 목사님이 다름슈타트에 이단 연구소에 우리 문의했대잖아요. 우리 이단인지 보겠다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 만났을 적에 같이 얘기하면서 루터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루터 좋아한다고. 아, 그죠? 루터라는 애들 루터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정상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저에게 한번 이렇게 간을 보는 거죠. 여러분 마귀도 간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부담 주시는 말씀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가나안의 우상들 하나하나 처부수고 철폐해서 그냥 놔두지 말고 깨끗하게 자취까지 없애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알 같은 결단으로 말씀의 행간마다 우리들의 결단들을 새겨 넣어서 주님의 역사가 되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이 보고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